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한결 여러분들 가벼워졌고 또 표정들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보화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중에서 인생을 잘 살려면 이것을 소제목으로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공지사항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화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 공양을 하면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 부처님께 성불 수기를 받는 공덕이 되고 두 번째 지혜의 눈을 얻게 되고 세 번째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담스님이 여러분들께 제가 쓴 책 마음의 꽃밭을 그다 중에 시를 한 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반들끼리 손을 잡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 나누는 이런 정신 수양의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정신은 건강해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게 되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의 풍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눔의 미덕이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솟아나는 한없는 샘물이 됩니다. 바라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자. 내가 주어진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고 관조할 때 내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 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면은 내 주위에, 내 바로 주위에 다섯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섯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인생을 잘 못 살게 되면 내 바로 옆에 열 사람이 불행해지고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여러분, 뭐 가족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장이 뭐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면 집안 전체가 우울하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네. 가장이 밝고 신이 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법담 선생님 강의처럼 술술 풀리고 하면 아들, 딸, 또 아내 되신 분, 가족들도 다 같이 밝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를 해야 되는데 성철 큰 스님의 그 유명한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존경하는 성철 큰 스님의 법어가 있지요. 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산을 산으로 봐야 되고 물을 물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현실을 직시하면서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느 거사님이 20년간을 불가에서 공부하고 기도하신 거사님이 출가를 하려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가를 하려고 스님이 되려고 이제 그 고참 스님, 사형 스님의 그 인도로 이제 스님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스님께서 그렇게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되었는데 막상 머리 길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 불법을 공부할 때하고 머리를 깎고 삭발 예미하고 가사장삼을 입고 24시간 부처님을 염하면서 기도하면서 수행하는 이 수행자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죠? 네. 거기다가 고참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되려면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불자들은 뭐 5계라든지 10계만 지키면 되지만은 스님으로서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계율을 크고 작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고참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괜히 출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백 가지의 계율을 어떻게 지켜? 아, 나 그냥 사회로 마을로 환속해야지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이제 인사나하고 가야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니까 부처님께 인사나하고 사회로 가고 마을로 환속해야지. 그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제가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려고 기도하고 수행하려고 했는데 크고 작은 수백 가지 계율을 지키기가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그만 출가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님 생활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을로 사회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합니까? 스님으로서의 길은 수백 가지 계율을 수백 가지 어려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세 가지. 수백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말에 스님 되기를 포기했던 그 갓 출가하신 스님께서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니까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네. 부처님이시여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단한 음성으로 스님으로서의 길은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고 신구의 삼업이란 것은 몸과
입과 마음입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신부의 삼업만 청정히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계율이며 뭐 지켜야 될 것이 신부의 삼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른 말 하고 좋게 생각하고 정갈한 몸가짐을 가지고 그러면 스님으로서의 삶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부처님의 세 가지만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예비스님은 다시 절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스님께서 훌륭한 스님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자기가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스님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잘 살려면은 내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옛날에 뭐 잘 살고 옛날에 뭐 한창 잘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어진 현실 이것을 똑바로 볼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네. 설명 맞죠? 네.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관조하는 삶을 즐길 때 직시하고 똑바로 볼 줄 아는 삶을 즐길 때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인생을 잘 살려면 첫 번째 뜻이고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말이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데는 가타부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숨 쉬는 자체로 순간순간 목적으로 삼잖아요. 네.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순환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네. 아침 8시, 9시 출근해가지고 5시, 6시까지 있고 또 야근까지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가게 못 사나? 이 가게 나 돈 못 버나? 회의감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직장 생활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직장 생활 자체를 순간순간 즐기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사이클이 내가 똑같아요. 네. 부산말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다가 저녁에 또 돌아오면 밥하고 이것을 이 자체를 가족들 위해서 밥을 하고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빨래를 하고 이 자체를 재미를 붙이고 순간순간 목적으로 삼아야지 내 이거 안 하면 뭐 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즐길 줄 알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떤 분이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10,000원짜리 30만원을 들고 여기도 한 30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동네에 이제 뭐 아저씨건 아주머니거든 이제 나오실 시간이 보통 8시 9시 아닙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가면서 그 집 앞에 10,000원짜리를 하나씩 놓는 거예요. 30집을. 네. 여러분들 누가 10,000원짜리 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고맙지요? 네. 가만히 지나가는데 말하자 주면.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네. 그 다음날도 또 그 시간에 가면서 많은 자리를 놓는 거예요. 많은 자리를 놓으니까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아 이 교사님 또 많은 자리를 주고 가겠지 그러기를 그 일주일 동안은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러기를 한 달을 매일 그랬어요. 한 달을 한 달을 매일 그러니까 첫날에 그 받았던 감사함이 사라지고 어느새 그 동네 사람 서른 가구의 동네 사람들한테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예요. 한 달 좀 지나니까 당연하게 그냥 자기 돈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러다가 32일째 되는 날부터 그분이 딱 그 시간에 돈을 주시는 그분이 지나가다가 돈을 안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돈 주는 남자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매일 돈을 주고 가다가 많은 자리를 주고 가다가 왜 안 줍니까? 어떤 분은 왜 내 돈 만 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교사님이 만 원을 안 줘도 동네 사람들이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새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돈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활의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돈만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매일 만 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공기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기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네.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래 하지만 별로 모르죠. 우리가 물 때문에 공기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가고 숨을 쉬고 있고 또 물 덕분에 신선한 물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처럼 공기의 소중함과 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만 찾던 아이들도 세 살, 네 살 때는 막 엄마가 조금 없으면 막 엉엉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들, 딸이 24살, 5살 되면 내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내 알아서 하다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계약서를 안 쓰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심장이 70년, 80년까지 심장이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심장 덕분에, 심장이 뛰는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심장 안 뛰면 그냥 극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늘 그대로 곁에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재행무상이라 하는데 불가용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좋은 자리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그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또는 좋은 공무원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보수가 작아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다니는 자체를 회사 다니는 자체를 직장 생활하는 자체를 공무원 생활하는 자체를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는데 5년 10년 지나면 늘상 당연한 일상이 되고 5년 10년 지나면 월급 많이 안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수당 많이 안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들과 평생을 같이 살 것 같은 남편도 50년 후면 이렇게 헤어지 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오래 살 겁니다. 예. 건강하게. 그래서 따라서 내가 가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인 거 따라해 보세요.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님 감사합니다. 공기님 감사합니다. 물님 감사합니다. 물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세요. 합장 풀어주세요. 자, 스님 보시고 그리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드는데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듭니다. 불행해지는 것도 내 탓, 행복해지는 것도 내 탓인데 어느 여자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이제 19살 아들이고 한 명은 20살 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고 월급 봉투도 잘 안 갖다 주고 부처님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인생을 하지 가려고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인생 사는 게 너무나 지옥 같고 괴롭고 재미도 없고 남편은 허구한 날 술주정이고 아이들도 막 나가면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성을 하직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처님 곁에 있으면 부처님 곁에 부탁하고 이성을 하직하면 이제 극락할 수 있겠죠?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극락으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죽기 전에 세 가지만 내 시키는 할 수 있겠니? 아이고 부처님 이 지긋지긋한 집안을 탈출하는데 내가 극락 가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서른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그래 그러면 보니까 너희 집안을 보니까 네가 우울증도 있고 많이 괴롭고 하니까 집안 청소도 안 했고 했는데 네가 이승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또는 동네 사람들이 참 그 여자분 집안 깔끔하게 정리 정돈 잘하고 이렇게 갔더라 그런 말 듣게끔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간 깨끗하게 집안 청소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니 그 극락 보내준다는데요. 내가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을 막 법담 선생님 머리처럼 뭐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쓸고 닦은 거예요. 부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시킨다 해라. 예. 네, 뭡니까, 부처님? 그대가 장례식장에서 초상이 나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을 때 그대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내한테 잘했고 소중한 아내였는데 그 생각이 들게끔 일주일간을 열심히 마음에 내키지는 않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빨래도 좀 다리주고 예, 내조도 잘해라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 마음에 내키지는 않겠지만 극락간다는데 내 일주일 하겠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술이 근하게 취한 남편이 오면 막 못 살아 인간아 못 살아 이러다가 참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일주일간을 남편 빨래도 깨끗하게 해주고 옷도 다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웃으면서 두 가지를 했죠. 부처님 시킨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그래 잘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지 않냐.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19살 20살 정도 됐는데 엄마가 죽고 나거든 우리 엄마가 우리들한테 정말 소중한 엄마고 좋은 엄마였는데 느끼게끔 아이들한테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줄 수 있겠니? 아이고 극락 갈 수 있는데 하다 마다요. 일주일간을 아이들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전에는 뭐 공부 한다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하다가 니는 이 아빠 닮아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랬어요. 이러니까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일주일 흘렀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다. 내하고 극락을 가자. 이제 이성을 하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극락 가자. 이러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집안 화사한 남편의 흐뭇한 미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너무나 자기 집안이 행복하고 자기 집안이 극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님 저 부처님 따라 극락 안 가고 집에서 남편 지금처럼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극락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이제 알았느냐 행복도 네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네가 만드는 것이다. 나하고 약속한 21일 동안 너는 집안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니라.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꾸미고 잘 가꾼다면 이 극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행복한 집안이 될 것이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보살님은 열심히 21일간 그 했던 마음가짐으로 남편과 아들, 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집안이 극락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몰라요.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선창할 테니까 자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자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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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니가.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꽃자리이니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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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법담 스님이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풍요롭고 잘 살 때는 잘 사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시하게다가 IMF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아 그때 참 경제가 안정됐구나. 이렇게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별로 모릅니다. 막상 병이 오고 병실에 눕게 되었을 때 아, 내가 그때 정말로 건강했구나.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할 때 행복한 줄 별로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안해졌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느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 시대인데 요즘은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듯이 발음 좋죠? 예예. 예.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그냥 우스갯말로 남편이 아내분을 좀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래야 됩니다. 좀 예우해주고 그죠? 네. 요새 그러면 또 아내분은 더 잘합니다. 네. 예. 비상금도 안 찾아내려고 하고 예. 막 무시하고 하면 이놈의 인간 비상금 바람이. 예. 그래서 요즘 여성의 인권이 아주 강해졌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아니면 이제 여자분한테 이제 맞고 사는 남편이 있답니다. 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이 아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 눈이 퍼가래가지고. 옆에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40대 되는 그 사람이 뭐 어쩌다가 병원에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 예, 40대 남편이 하는 말이, 아, 예, 제가 새벽 1시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직장도 늦게 가고 이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해장국 끓여달라다가 손지금 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자, 50대 남편이, 저는 아내가 개모임 갔는데, 전화로, 니 지금 어디고? 언제 들어오고? 이러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자 60대 남편이 말 많이 써. 저는 그런 말도 안 했고, 단지 외출하는 아내한테, 니 어디 가노? 묻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자 70대 남편이 말한 게 과간이에요.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저는요, 아내에게 해장국도 끓여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 모임하는 아내에게 니 지금 어디 있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아내에게 당신 지금 어디 가니? 그 이야기도 묻지 않았는데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남편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쩌다 그럼 뚫고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마누라 눈에 얼씬거린다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남편이 더 넘어간다. 80대 남편이 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는요, 40대 남편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해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편처럼 이 개모임인데
지금 어디 있니? 몇 시에 들어오니? 그 말도 안 했습니다. 60대 남편처럼 네 외출 가는데 어디 가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대 남편처럼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남편이 정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내가 손찌검을 해요 하니까 80대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습니다. 우리 무슨 말인지 들었습니까? 네. 내 말이 다 이해되지요. 우리 짧은 세상 웃으면서 합시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선창할 테니까 잘 따라하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눈 떠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관계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법담 스님도 힘이 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밝게 해드려야 법담 스님도 힘이 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잘 살려면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인연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법담 스님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온통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식량 같은 거 챙겨가지고 중요한 거 챙겨가지고 집은 다 버리고 피난 가고 부산으로 다 피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 어느 사업을 하시던 남자분이 계셨는데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통에는 그냥 안 갚고 그냥 가도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컴퓨터와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6.25 전쟁 때는 컴퓨터도 아주 귀할 시절이고 거의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도 이 남자분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그 전쟁통에 은행을 찾았어요. 은행을 찾으니까 은행 직원도 전쟁이 나가지고 막 피난 갈 길하고 막 은행 업무도 제대로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의아한 말투로 아니 이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피난길에 전쟁통에 대출금 안 갚아도 모를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갚으러 왔습니까 하니까 제가 요 은행의 대출금 덕분에 사업을 무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갚으러 와야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말이 이 피난길에는 뭐 장부도 지금 반은 부산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뭐 제가 받아도 뭐 증명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하나 써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이 대출금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줬어요. 영수증을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교사님은 이제 가족들하고 제주도로 와 가지고 그 군납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뭐 납품하는 걸 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사업을 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찾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배관적 필요한 거예요. 배가. 원양어선 배관적 필요했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쟁이 막 이제 끝난 직후라서 보증 쓸 데도 없고 담보해 줄 데도 없고 은행도 지금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털레털레 나오면서 내가 저 위에서 갚은 대출금이 잘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자면서 창구에서 자기 영수증을 대출금 받은 영수증을 내준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영수증을 보더만 은행 창구 직원이 아니 당신이 그 전쟁통에 그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직과 믿음으로 이 대출금을 받은 갚은 사람이네요. 갚은 남자분이네요.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방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지점장님도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점장님 방으로 안내하고 지점장님이 그분의 그 남자분의 정직과 믿음과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보로 실제적인 담보는 없었죠. 대출금을 대출을 해주어서 그분이 사업을 승승장구로 해서 오늘날에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최태섭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급기야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에서 유리를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우리는 소중하게 진실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잘 살려면 첫 번째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자. 두 번째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자. 세 번째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아지리라 소승이.